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네. 그 AVR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강의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먼저 어디 누구신지 네. 먼저. 네. 안녕하세요. 저는 AVR 쪽에 전문 강사 윤왕치라고 합니다. 아, 저는 그 삼성전자의 그 개발실에 한 10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이 CPU 쪽으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. 그리고 강의 경력은 원래 12년 차입니다. 그리고 우리가 AVR 쪽의 강의를 하면서 참 느끼는 것은 CPU라는 게 상당히 이제 좀 어렵습니다. 이게. 어려운데 어려운 것을 좀 쉽게 어떻게 강의를 할 수 없을까. 이제 여러 사람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이제 하기 위해 가지고 저자 특강으로 해가지고 저자 특강 그 다음에 자체 개발한 키트를 가지고 강의를 합니다. 여기 가지고 오신 게 이제 자체 개발하신 그 키트 같은데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강의를 하시는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본 키트를 가지고 실습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은 컴퓨터에서 우리가 예제 소스를 가지고 소스를 컴파일 하게 되면은 이쪽 부분에 LED 부분에 순차적으로 좌우로 움직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FND FND를 가지고 시계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스톱워치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센서 값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센서를 카운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 도트 매트리스를 가지고 우리 주변에 숫자 A, B, C, D 이러한 값들을 숫자를 좌로 우로 이동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5개 5 곱하기 5에 25개의 이러한 키패드를 가지고 FND의 어떤 숫자를 디스플레이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스태핑 모터를 하나 두 개 해가지고 양쪽에서 자동차의 원리를 재현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US 아트 통신 해가지고 여기에 우리 232 케이블을 연결해가지고 컴퓨터 키보드에서 이런 스태핑 모터라든가 여기에 밴드 쪽에 키보드에서 숫자를 디스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 말씀하신 거 이제 들어봤는데 갑자기 궁금해져가지고 이게 이렇게 아까 말씀하실 때 요거 이렇게 누르는 게 이제 데모가 저기 뭐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하는 그런 거라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이제 작동이 되고 있나요 지금? 네네. 작동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코드 비전에서 컴파일을 실시하게 됩니다. 컴파일 하게 되면 여기서는 컴파일드 프로젝트 그 다음에 메이크드 프로젝트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컴파일되어 가지고 이 CPU는 아트메가 128 인데 여기 CPU 쪽에 들어가서 이 프로그램이 로딩하게 됩니다. 그렇게 되면은 여기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은 1 2 3 4 이러한 방법도 있고 또는 키패드에서 25개의 어떤 키의 상태의 그 변화를 체크해가지고 여기다가 디스플레이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방법으로 컴파일하게 됩니다.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강의를 진행하면요 제가 알기로는 3일 정도 이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일 진행을 할 때 여기에 이제 보여주신 그런 예제들과 지금 이제 보여주신 그런 코드 비전을 활용한 그런 어떤 그 데모라든가 이러한 실습들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이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데모나 어떤 실습 부분에서 어떤 실습까지 진행하게 되시나요? 네, AVR 쪽에 처음 접하시는 분들 또는 현재 한 중급 정도를 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제일 먼저 컴파일을 이용해 가지고 코드 비전이라는 이런 컴파일을 이용해 가지고 컴파일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LED 제어 방식 또는 FND 이렇게 해가지고 한 3일 정도가 소요되는데 첫날은 코드 비전 설치 사용하는 방법 LED FND 그리고 인터럽터 그 다음에 2일째에는 인터럽터 쪽에 실습하고 타이머 카운터 그 다음에 3일째는 US 아트 통신 그 다음에 키패드 도트 매트릭스 스태핑 모터 이런 방법을 가지고 3일 동안에 걸쳐가지고 요 CPU를 기초부터 시작해가지고 활용까지 다 마스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. 요 강의 듣고 나면은 이제 그 실전에 들어가가지고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될 수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. 그렇죠.
이 교육을 받으시고 우리가 서식을 누른다고 하지만 이것을 이쪽 부분에 센서를 연결해 가지고 주변에 있는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쪽에 센서만 부착이 되면 바로 실무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방금 이제는 사용되는 분야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는 그 요즘에 나오는 칩들이 이제 여러 가지 뭐 하이엔드도 있고 로우엔드도 있고 미드도 있고 그럴 텐데 다 적용 분야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? 아트메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거의 범용으로 웬만한 데 다 쓰일 수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어느 분야 특정적으로 이쪽 분야 공부하시는 분들 이쪽 분야에 있는 엔지니어분들은 와서 들었을 때 분명히 이건 효과가 있다. 예. 네, AVR은 우리 주변에 사용을 할 때 제어용으로 아주 적합합니다. 네. 우리가 책을 넣는 32비트 ARM 같은 경우에는 배우기가 조금 어렵지만 8비트는 8비트 CPU는 교육을 한번 받으시면은 그 다음부터에는 실무에 적용할 수가 있는데 AVR은 제어를 할 수가 있는 마이콤에서 제어를 할 수가 있는 용도로 해가지고 우리 주변에 세탁기, 냉장고, 그 다음에 집안의 홈폰 쪽이라든가 출입문 센서, 방범, 그 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 도어락 그 다음에 이마트라든가 홈플러스 분야에 가면 주차 시스템 이러한 분야에 제어용으로 아주 적합합니다. 아, 네, 그러시군요. 그 이제 강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은 이제 많이 나왔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제가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8비트 아트메가로 해가지고 나온 지가 정말 좀 오래됐잖아요. 한참 됐고 이제 예. 예, 어떻게 보시나요? 지금 여기서 좀 더 뭐 이 분야 자체가 어떻게 더 어떤 식으로 더 확장이 될 것으로 보시는지. 아, 예. 네. AVR이 출시가 된 지는 오래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제품들은 이 CPU를 사용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네.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32비트 CPU도 CPU를 가지고 CPU는 32비트 CPU는 영상을 처리하는 쪽에는 빠르지만은 제어용으로는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할 때 AVR 쪽이 훨씬 더 제어용으로는 적합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. 아, 그 어떤 부분 이렇게 예를 들면 32비트나 이런 부분들이 제어라는 부분을 봤을 때 32비트보다 8비트가 훨씬 더 적합하다. 예. 뭐 간단한 그런 어떤 제일 먼저 엔지니어들이 회로를 설계를 해가지고 프로그래밍 할 때 훨씬 쉽습니다. 네. 쉽고, 32비트 CPU 같은 경우에는, 우리가 고속으로 처리하는 쪽은 뛰어날지는 모르지만은, 네. 그런데 뛰어날지 모르겠지만은, 8비트 같은 경우에는, 교육을 한번 받음으로 인해가지고 그 주변에 회로 설계하는데 아주 쉽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편하고 쉽게 적용해서 바로 실무에 사용할 수 있는 분야다라고 예, 말씀하셨죠. 네, 그렇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제 그 4월 달에도 간단하게 지금 교육이 있는 것 같고요. 5월 달에도 이제 그 풀로 이제 좀 강의가 있는 것 같은데, 저희도 강의 있을 때 같이 한번 좀 참여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. 네. 예, 오늘 바쁘시고 힘드실 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